가보년 말띠다 말띠. 말띠가 정묘월에 이사주는 인묘진 모광절에 정묘월에 태어나서 개해일주다. 개해일주. 개해일주인데 요거는 일간은 개수가, 개수가 봄에 태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신은 무오시다. 무오시 그림인데. 이 사주는 이것도 남자 사주입니다. 전부 예문이 손님을 본 사주를 올리면 여자가 많은데, 고전에 나온 예문을 올리다 보니까 남자 사주가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오행의 구성이 목, 화, 토, 금, 수 하면은, 목은 목월에, 목월에 갑목이 투출, 표출되어 있다. 목은 두 개고요. 화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토는 여기 하나 있고, 금은 원판에 없다, 없고,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지금 보면요. 이 묘목은 갑을로 해서, 갑을로 해서, 을목인데, 을목인데, 이렇게 갑목으로 딱 천간에 투출, 표출됐다. 그러니까 묘목은 이건 같은 오행의 목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론 갑목하고 을목은 차이가 좀 나지만 오행으로 봤을 때는 묘목이 갑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신으로 보면 수생목이란 식신이란 놈이 이 수생목 상관으로 표출됐다. 상관. 이거는 그래도 식신상관이고 같은 목인데 묘목, 을목이 갑목, 양목으로 태어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해수가요. 해수는 지장간이 무갑임인데 무갑임인데 해수는 개수하고 해수를 비교하면 겁재가 되는데 겁재가 되는데 이거는 이건 갑목으로 표출했다. 갑목으로 그죠? 그러니까 해수는 겁재가 아니고 상관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사주는 겁재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수는 이렇게 갑목으로 투출됐으니까 나는 해수로 안 놀고 갑으로 놀겠다 이런 얘기죠. 갑으로 놀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장간의 모수는 겁재가 있는데 이 겁재는 겁재로 안 놀고 물론 운에 따라서 변화가 오겠죠. 겁재로 안 놀고 이렇게 상관으로 놀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이 겁재란 놈이 인간관계로 내 형제는 상관처럼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 변말리 선생님, 변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지는 지상에 있는 거죠. 지지는 현실적인 거고 현재 내가 지상에서 지지고 볶고 모든 걸 하는 거고 천간은 노출된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고 이제 천간궁과 지지궁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지를 생산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지지를 생산공장으로 보고 천간을 판매처로 본다. 판매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지지를 생산공장으로 보고 천간을 판매점으로 본다. 우리가 육신 공부를 할 때는요, 보통 식신상관이 지지했을 때는 생산 공장으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손님을 상담하다 보면, 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이 공장 사장들, 뭐 이렇게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에 부품 납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공장 사장들 보면 식신상관을 지지했을 때는
생산 공장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식신이면 식상 식신은 식당도 말 맞다나 생산을 해서 생산을 바로 팔죠. 식당은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거고 공장은 여기서 생산해서 판매처가 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식신 생재다. 식신과 생재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수생목 목생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있고 이렇게 먼 경우가 있다 그죠? 다르다 그지? 그래서 변마리 선생은 자 해라는 공장에서는 해라는 생산 공장, 해라는 겁재 공장, 해라는 생산 공장에서는 무상품과 갑상품과 임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력 상품은 임상품인데 사람이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주력 상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력 상품 말고 그 차선 상품을 쓸 때 있겠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특장차도 다 있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상품을 하나만 생산하는 양말 공장도 있겠죠. 있지만 상품을 생산하는데 바지도 만들고 자켓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임공장에 이미 이게 만약에 바지라면은 아이 거기 청바지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 그죠 부르는데 지금 청바지는 생산 안 하고 갑이래는 모자를 생산해서 밀리올의 시장에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내놓으면은 이 사람은 청바지 사장 아니고 모자 사장님 거기 멋진 모자 만드는 사장님 물론 성실 써서 쓰겠지만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실질은 임상품이 주력이지만 임상품 생산이 안 되고 지금 갑상품을 쓰니까 현재는 이곳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겁재가 물론 해묘 합의돼서 조금 성질이 다르지만 겁재라는 것이 겁재 100%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묘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묘합하게 되면 해묘합목이 되는데 묘목은 뭐 오행의 변화가 없지만 해수는 무갑임 중에서 임수포기하고 갑만 쓰겠다는 얘기인데 해수는 오행이 갑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근데 이런 경우는 해수가 오행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장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중기가 인신사회의 중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신사회에서 본기는 뭐 다 같은 오행이니까 쉽고 중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면은 이제 이해가 쉽다. 지금은 개론 상태니까 개론을 알아두신다. 그래서 표출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간에 표출된 경우고 투출신은 금년이 경자년이고 내년이 신축년이면 지금 경자년에는 신중에 무임경이 있는데 무임경 이 경이 투출된 거죠. 경이 투출된 거고 신축년에는 술중에 신금이 투출된 거다. 이건 운에서 온 거다. 운에서 온 거하고 원판에 있는 거 원판에 있는 것은 표출로 봐서 이건 겁재인데 상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해수인데 갑목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놈은 묘목인데 을목인데 갑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에는 식신인데 겉으로는 상관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지는 내부적인 거면 내부적이면 천간은 외부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지는 감춰져 있으면
천간은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다.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천간은 시작이면 지지는 결과고, 천간이 경영이나 운영 체계면 지지는 실무 체계 일꾼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육신을 하다 보면은 자꾸 궁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육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사주의 꽃은 육신이라 그러는데, 궁을 먼저 보시고 궁을 활용을 많이 하실수록 사주 해설도 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정밀하게 맞추는 경우는 궁 플러스 육신을 하셔야지 편하다. 제일 처음에 음양부터 보는 거죠, 음양.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론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사주 예문을 가지고 이제 다시 풀 겁니다. 풀 거니까 일단 요 상태까지만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주를 풀면서 이제 이 각각의 일간 자설의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 없는 육신의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장간이 본기만 쓰는 게 아니고 중기를 많이, 초기는 좀 초기는요 진술충미는 초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진술충미는 진은 을계무인데, 을계무. 진은 인묘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진은 봄이냐 여름이냐 딱 잘라 얘기해라.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목과 화의 진검다리, 계절로 말하면 환절기죠. 인묘진의 인도요, 계절 초입의 환절기죠. 초입의 환절기고, 진은 계절 끝의 환절기다, 그죠? 이런 경우는 진은 초기, 인묘진의 초기 을목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수도 진토는 임수의 묘지죠. 수를 무덤에 묻어야 그다음에 사오미 화월이 나오니까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봄을 무도에 여름이 나오니까. 그 진은 봄 소속이지만 봄 행세도 했다가 화 행세도 했다가 합니다. 진은요. 봄도 되고 화도 된다. 그래서 진이라는 게 여러분이 토생금이 잘안 됩니다. 토국수도 잘안 되고요. 근데 이제 토생금, 토국수, 진토는 뭐 양생지금에서 토생금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잘안 된다고 보셔야 돼. 술은 뭐 당연히 신유술에 금을 잔뜩 갖고 있는 놈이니까 관계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인신사에는 항상 인목은 초여름, 초봄은 한 봄으로 가려고 막 변화하고 활동적이고 변하려고 그러는 거고, 신에서 유로 가려고 그러고, 산은 오로 가려고 그러고, 해는 차, 이는 묘로 가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든다, 그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역마지고, 그 다음에 생지, 뭘 자꾸 만들려고 들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 인신사회는요, 초기는 전부 무토돌림이니까, 초기가 전부 무돌림이죠, 무. 무돌림이니까, 이 무는 전부 전달에서 넘어온 거죠. 그게 뭐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꾸려면은, 이 무라는 것은 토화작용에 의해서 딱 수도, 중간 이런 뜻입니다. 무라는 게. 그만해라. 우리가 가불병정, 가불, 봄에 나무가 나와서 병정 확 퍼져서 덮어지면 안 되니까 무기로 수도업 한 다음에 이제 경신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무기라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중간중간 마디마디마다 있는 것이 무기인데, 이 무는 인신사에는 전부 무가 들었다.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꾸려면 무란 놈이 수도업, 겨울 수도업, 봄 시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무라는 개념은 그뿐이고, 이는 앞으로 갈라 그런다, 앞으로. 그러니까 병화, 여름 병, 신은 겨울의 임, 산은 가을의 경, 해는 봄의 갑. 이 중기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가 강하고,
용도가 많고 이것이 항상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는 인호수라면 화고요. 신은 신자지나면 수고 사유축금 해묘미는 목이니까 이 중기가 굉장히 파워가 세서 이 신을 금생수에서 편인으로만 봤다가는 이것이 만약에 무임경인데 임이 나와버리면 비견 역할 해버리니까 편인 역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오묘유는 물론 가장 계절의 한가운데 있어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지? 전부 음이다. 음이니까. 음이라는 것은 양은 확장되고 펼쳐지는 기운이고 음은 이렇게 안으로 응축되는 기운이니까 변화를 잘 안 하다 그럽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간다. 그지? 그러니까 이 지장 간의 모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